자, 23번 신경 문제. 그 신경 문제는 실제적으로 뭐그 대명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법으로밖에 나올 게 없는데 일단 한번 어법 한번 살펴보자. Having watched. 자, 보면서 뭘 봐? 더 나이든 아이들이 그들의 선물을 여는 것을 보면서. 자, 이거 분사구문이지? 자, 지금 이 have PP가 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분사구문에서도 이 내가 이미 알았다. 이안 시점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 나이든 아이들이 그 선물 여는 것을 본 거야. 그리고 이 watch는 무슨 동사? 바로 지각동사지? 지각동사라서 목적어, 목적보호에서 뭐가 온다? ing 하고 또 뭐도 올수 있어. 바로 동사원형도 올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아? 큰 선물들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소녀, 어떤 소녀, 내 나이대의 한 소녀는 여기는 어째서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who was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한 소녀, 어떤 소녀, who was my age. 알겠지? 그래서 얘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온다. 자, 내 나이대인 한 소녀는 got a large coloring book. 자, 아주 큰 색깔책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그러면서 콤마 와일이지. 콤마 와일은 바로 반면에야, 반면에. 그럼 반면에 a less greedy girl. 자, greedy는 뭐 탐욕스런, 셀수 없지,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less가 온 거야. 덜 탐욕스런 소녀, 관계사네. 뭘? 더 작은 박스를 선택한 그 소녀는 아름다운 헤어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박스를 골랐는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걸 받았다 이거지. As my turn came closer, 나의 차례가 더 가까이 옴에 따라 나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뭐로?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더 빨리 뛰었습니다. As I look into the sack, 내가 그 자루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들여다 보면서가 낫겠다. 보면서 나는 재빠르게 finger, 자, finger이 이게 동사 자리지.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렸다 이거야. 뭐를? 남아있는 선물을. 자,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 remaining. 자, 우리가 보통 속기 쉬워. 이걸 갖다가 remained 이래 놓으면, 선물은 남겨진 거니까 remained 돼야지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왜? remain이란 동사 자체가 자동사거든.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선물할 때, 바로 remaining present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속기가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어법적인 거, 요거 꼭 체크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 ing는 뭐냐? 이건 바로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재빠르게 남아있는 선물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 하면서? 그들의 무게를 달면서. 그리고 또뭐 하면서? 부사절이 두개온 거지. 자, 상상하면서 뭐를 상상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자, what 명사절의 특징은 뭐다? 앞에 명사 없고 없지? 뒤에 빠지고 여기 빠지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작지만 heavy one, 무거운 것을 골랐습니다. 또 이것도 관계사네. 근데 그것은 wrapped, 싸져 있었습니다. 뭐로? 빛나는 은색 포장지, 그리고 빨간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it was a pack of batteries. 배터리 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 콤마 뒤에 대수는 올수 없다는 거 알지? 근데 그것은 was not a gift,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랬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관계사지? 선행사가 뭐니? batteries니? batteries면 월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뭘 받고 있다? 팩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팩.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받으니까 이게 팩은 단수지. 그래서 워즈가 온 거야. 그러면 그이 배터리 팩인지 배터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는데 또 하나의 단서로 보면 이게 이거를 이제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a gift.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 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는 물론 뭐 관계사, 명사절, 아니, 목적절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I had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할. 그것들을 사용할. 뭐와 함께 사용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거는 형용사적으로 쓰였고. 자, 그래서 나는 spend 시간 ing지. 그 파티 나머지를 spend 시간 ing 뭐 하며 보면서 자, 보냈습니다. 뭘 보며? 근데 이거는 또 지각이잖아. 지각동사니까 뭐다?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다른 아이들이 즐기는 것을, 그치? 물론 동사원형 RB 올 수도 있다, enjoy 올 수도 있다. 그들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거 the other.
여기서 D 아들이라는 거야. 뭐야? 뭘 봤다라는 거야? 그 나머지 아이들 전부 다를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the other로 썼다는 거. 알겠지? 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어법만 조금 좀 체크를 하도록 하자. 뭐 어법 아니면 진짜 낼 거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